네, 저희 소방관 직업 특성상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 시에 이제 들쳐 엎거나 안고 이제 위험 지역을 탈출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타킹 스튜디오 내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하고. 네. 저랑 이광수 씨가 앉아 계신 이국주 씨와 홍윤아 씨. 오! 네,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20회 정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앉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20회를 반복하시겠다는 겁니까? 10번만 할까? 10번만 할까? 이게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 만약 여기 스튜디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제가 국주 씨 누나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야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국주 누나를 네. 우리 아무도 없어. 어떻게 살려주세요. 누나 일어나봐 누나. 제발 누나 일어나봐. 누나 하나 둘 셋. 제발 일어나봐. 꺼지지 마. 누나 나가야 돼. 나가야 살 수 있어 누나. 조심해서. 예. 열 번을 앉았다 섰다 한다고요? 어떡해. 예,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소방 정신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도전을 하셨는데 일단 알았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처음 들어본 무게. 처음 들어본 무게. 아니지 농담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지 아니신 거죠? 네. 아니, 말씀을 하세요. 어떠셨는지. 예? 급격한 제 다이어트 많이 힘든 상태여서 죄송합니다. 아까 두 번 하자마자 제 귀에 대고 여기는 이슈가 사람 우시야.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항상 2인 1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다행이다. 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저희는 항상 2인 1조입니다. 2인 1조.